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은 이제 한미정상회담 관련 주들로 이제 섹터가 나눠진다고 보여집니다. 백신주, 우주항공 관련주, 뭐 원전 관련주 이렇게 나눠지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금 이 안에서는 백신주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연제약은,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너무나 핫했던 종목이 이연제약인데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백신에 대한 이제 빅딜을 공개를 했고요.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문이 돌았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료가 오픈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낙폭에 있어서도 지난주에 60%가 넘는 그런 상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들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이 한미정상회담과는 좀 별도로 얘기를 꺼내보면 이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생산시설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 주목을 받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충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4달 정도면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정도면 완공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연제약 회사 측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위탁 생산을 맡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원료를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포장만 우리가 하는 그런 그렇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마진을 과연 획득을 할 수 있겠는가로 또 이제 의구심을 낳게 하는데 이연제약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원료부터 완제 의약품까지 우리는 모두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게 이제 가능한 기업으로서 거의 유일무이한 데다가 그 시설 자체가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또 실적적인 측면 또 레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케미칼 의약품 공장이 또 별도로 내년 3월에 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공장을 그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 안에서 또 공장이 거의 이제 눈앞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주주분들 또 동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 지난주에는 정말 다 같이 뛰어들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이연제약인데 자, 그러면 이쪽 제약바이오주들을 그럼 당분간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좀 매매 전략 좀 볼까요, 우리? 이제 5월 들어서서 시장이 주춤할 때 오히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서 투자 심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위축이 됐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조정을 다 같이 함께 받았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5월 첫째 주를 보내고 나니까 오히려 가격 조정을 받은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다더라. 또 거기에 플러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백신 관련한 빅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주까지는 백신, 바이오, 또 제약 관련주들의 훈풍을 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 시작과 함께 이런 재료들이 일시적으로는 소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약 바이오주를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셨던 분들은 개별적으로 내가 특정 가격 이탈을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다 같이 좀 그 비중 조절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연제약이 1분기에 영업이익이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생산시설도 어느 정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큰 고비를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회사가 정말 또 한 단계 도약은 할 수도 있겠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갭을 상승 갭을 메워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 는요 2만 5천 원 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지난주에 3만 5천 원 위에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했던 흐름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특히나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을 훼손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면 리스크 관리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또 해주시고 추후에 다시금 추세를 전환시켜서 돌려세울 때 또다시 그 버려놨던 비중을 또 채우는 그런 이제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